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평균 상승폭 1.5도 제한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내리는 빙하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반도체 산단, 플랫폼 시티 등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탄소 배출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라고 하면 우리 시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탄소중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인 이유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탄소중립 실현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송도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행사에서 용인특례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우수 사례 발표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받은 우수 사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과 불편함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리고개의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이듬해의 힘을 씨앗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탄소중립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보리고개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지속 가능한 용인시를 위한 각 부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 적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온전히 도시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 직제 구성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시고 단계별로 실행해 나갈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 용인 특례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